순서대로 보면 우리 배우분들도 나타나 배역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닭 최고 역을 맡은 박선호입니다. 찌찌이가 잘 안 붙더라고요. 닭 최고라는 역할은 좀 통통 튀기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고요. 순수하고 현실에서 찾기 힘든 그만큼 순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인물이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부화 역을 맡은 김소혜라고 합니다. 서부화는 일단 돈만 백수이자 웹툰 작가 지망생을 꿈꾸고 있고요.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흘러가는 대로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박채고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그 모든 게 깨져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격돌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 격역하는 시간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둘의 러브라인 사이에서 12회 내내 짜증만 내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앤드류가 역을 맡은 조우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시 방금 스포하신 거에 상관 못해서 아닙니까? 어떻게 옆에서 그냥 계속 지켜만 보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로맨스가 진짜 이만큼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얼기 시원하게 이렇게 밝혀주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자님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마이크를 건네드릴까요? 자, 그럼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께 아무래도 기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스킬을 연출하시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신경을 제일 많이 쓴 부분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예. 절대적인 시간을 어디에다가 좀 잘 쓰니까 상무라고 치고 소리라고 치고 문제라는 친구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주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시간 안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배우들과의 연기 부분에서 시간 안배 네.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청춘을 치킨에 비유하신 남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치킨이라는 소재 드라마는 제가 이 작품에 붙기 전에 결정이 됐었던 소재인데요. 이걸 보고서 조금 신선하고 풋풋하게 느꼈었던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청춘이라는 걸 겪잖아요. 생각하고 네. 치킨도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짧은 찬다 그 시간에 느끼고 가느냐 그냥 흘러가는 차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제 질문이 워낙에 양질의 질문인가요? 기자님께서 그러면은 박선호 씨께도 박채고 역을 맡아요. 우리 박선호 씨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으로 이제 캐릭터를 맡으셨습니다. 혹시 뭐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튀기는 거 아무래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채고. 아무래도 치킨집 사장님이다 보니까 치킨을 직접 튀겨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킨집에 가서 직접 염지와 베토믹스가 되어 있는 염지닭과 베토믹스를 해서 치킨을 튀기는 방법까지 네,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그 치킨을 튀길 때 몇 호를 쓰죠? 치킨 닭은 네, 다 다를 때 9호 닭을 많이 쓰기도 하고 치킨집 하나가 12호 닭을 쓰기도 하고 그래도 아시는군요. 네, 저 모르고 있다면 여쭤봤습니다만은 준비를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저는 기자님들 보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손을 들어주시면. 예. 우리 이제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공감되셨고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청춘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데 드라마를 찍으면서 어느 부분이 공감
공감이 좀 많이 됐고 또 이 부분은 좀 공감이 안 된다는 부분도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죠. 뭘 알죠? 시민의 생각이. 자, 누치게임인가? 자, 주우재 씨부터. 네, 세 분 공이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 세 명 중에서는, 저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 예. 배우고 나이가 조금 나이대가 있는 편이었고, 저도 실제로, 나이대가 좀 있는 편이어서, 청춘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얘기를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그냥 이 드라마는 좀 위기, 인생에 한 번씩 혹은 뭐 여러 가지 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시청자분들이 청춘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세희 씨는 어떠셨어요? 청춘을 대표하면서? 저는 최고의 치킨이 청춘도 그렇고 뭐 가족들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꿈에 대한 열정, 삶 속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드라마이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보아라는 역할은 꿈에 대한 열정보다 친구들과의 사랑을 지금 더 우선시하고 또 가족들과의 사랑도 점차 알게 되는 인물이라서 좀 다른 점이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자면 저는 일단 꿈에 대한 욕심이 아직 많고 준비하고 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하고 좀 하려고 네,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공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죠. 아무래도 청춘은 꿈과 열정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 김수혜 씨가 지금 꿈꾸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또 다른 일들이 있기보다는 일단 연기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에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고 뭐 아쉽고 좋았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더 알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연기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기에 네. 아주 올바른 대답 고맙습니다.